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석촌호수에 나와 있고, 네, 오랜만에 산책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출발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바퀴만 돌고 가볼까 합니다. 지금 가을이라서 풍경이 되게 좋아요. 미세먼지는 되게 안 좋다고 그러던데. 단풍이 많이 꼈어요. 주말 오전이라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절반으로 한 바퀴 돌아야겠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 가급적 호수 쪽으로 촬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근처에 피아노 있었던 것 같은데 잘 안 보이네요. 오른쪽에는 잠실 롯데월드 있었던 것 같은데. 피아노가 이쪽이 아닌 거군. 네. 반대편은 나중에 가봐야겠네요. 네, 예전에도 한번 유튜브에다가 석촌호수 산책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가을을 맞아서 오랜만에 단풍 구경도 할 겸 해서 석촌호수를 찾았습니다. 사람도 되게 많네요. 네, 오늘 굉장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 한 바퀴 돌면 대략 한, 그러니까 반바퀴 양쪽으로 동호서 해가지고 양쪽으로 있는데 한 바퀴를 돌면 제 기억에 대략 한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쪽으로 반바퀴를 돌고 귀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차를 뭐 더 해놨대? 잠실에 살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돈이 없습니다. 아시죠? 왼쪽으로는 롯데월드 타워가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별로 이쁜 것 같진 않아요.
천호수에는 포토 스팟이 많은데 네, 혼자 와서 셀카 찍긴 좀 그렇네요. 내일은 올림픽 공원으로 가볼까 합니다. 단풍 낙엽 축제라고 적혀 있긴 한데 네, 잘 모르겠어요. 송리단길 단풍 낙엽 축제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실피읍은 송파입니다. 송파. 제이아이에서 나온 오즈모 포켓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품이 아주 좋은 건 아닌데 손떨림 치면 잘 잡아주는 것 같아서 잘 이용하려고 샀는데 자주 제가 안 쓰게 됩니다. 이걸 쓰려고 나온 게 맞습니다. 4K 촬영이 가능한데 그렇게 찍으려면은 5분 정도밖에, 그러니까 5분 단위로 4기가로 용량이 있어가지고 파일이 이렇게 분리가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롯데월드몰 가서 영화도 많이 봤었는데 지금은 네, 코로나도 있고 해서 자주 안 가긴 하는 것 같아요. 영화도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네, 단풍 낙엽 축제라고 되어 있네요. 오늘 미세먼지 때문에 하늘이 좀 뿌옇긴 한데, 네. 그래도 사람들도 많이 나오시고 괜찮은 것 같아요. 절반 정도 남았는데, 12분 정도 걸렸네요. 그럼 반대쪽도 갔다 와도 되겠습니다. 네. 반대쪽까지 한번 가볼게요. 피아노를 좀 치고 싶은데. 음악 소리가 들리면 유튜브 저작권에 걸리는데요. 저쪽 음악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네. 어우, 사람 되게 많네. 네. 저런 좋은 노래 하시는 분들 영상을 남기면 좋은데 노래라서 그냥 지나가도록 할게요. 출발했던 곳에 거의 다다랐는데 15분 정도가 걸리네요. 예전에 여기 카페 갔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가본 적 있는 카페네요. 휴지를 좀 버리고 싶은데 네. 휴지통이 안 보입니다.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게 들어갔던 되긴 하는데 카메라를 들고 있어가지고 중간에 끊고 싶지가 않네요. 반바퀴도는데 대략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반대편도 한번 가볼게요. 네, 제가 아까 여기서 시작을 했었는데 다 왔네요. 16분 걸리네요. 그러면 반대쪽도 한번 서구 쪽으로 가야겠네요. 서구 쪽을 한번 갔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해서 돌고 저 중간으로 해서 나와야 되겠네요.